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칸.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두서 없는 방송, 고품격 연예 방송을 지향하는 연예는 박하수다 김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허경훈입니다. 아, 허경훈 씨 기자 오늘 그냥 목소리 톤이 가라앉고 뭐 애인이랑 무슨 싸움했습니까? 싸움이 뭔가요? 싸움 안 했습니다. 애인이랑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뭐, 마이크도 좀 가까이 좀 쓰시고 어? 좀 땡기 한 대로 좀. 점점. 아, 시작부터 싸우는 건가요? 지금. 좀 목소리 좀 크게 하고 화끈하게 좀 웃으면서 웃으라. 웃으라 깨워라. 본래의 모습을 보여다오. 아, 본래의 모습이 뭔데? 허허 실실. 부장한테 맞았나? 맞았습니다. 부장이 때리더라. 네, 저희가 지금 오후 한 5시 넘었네요. 5시 반 되니까 좀 지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녹음 시간이 지금 5시 반입니다. 보통 한 6시 넘어서 하는데 저희가 마감 직후에 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 마감하면 좀 진이 빠지죠. 그러면서 약간 뭐라 그러지? 충전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오늘 좀 저의 사실 일정으로. 사실 지금 차장은 하루 종일 힘이 넘치지. 에너지가 막 완전 넘치죠. 마감 따로 없으시고 그냥 오늘 특별한 일이 없으셨어요. 하루 종일 계속 그 빵 드시고요. 빵 맛있더라. 저기 약주 하시고. 맞아요. 점심에 약주를. 그래서 그 뭐죠? 그 저기 사진 찍으실 때 그 이렇게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조명기기. 다리. 그 삼각, 다리를 빼드더니 네. 갑자기 흔들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시고. 아. 사무실 안에. 그 다리에 대한 얘기 저 해도 됩니까? 해도 되죠. 오늘 저 오전에 곽도원 씨 인터뷰를 갔다 왔는데 그 김만나 아닌가요? 아니 김 차장이 먼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진을 먼저 찍고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김문석 차장의 긴박한 문자가 왔습니다. 은경아, 조명 다리를 놓고 왔다. 네가 좀 가져올 수 있겠나? 그런데 조명 다리가 이렇게 삼각 형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접는 걸 잘 모르니까 그거를 살짝 접다가 안 돼가지고 그걸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접어갖고 갖고 내려야지 창피하잖아요. 그랬더니 곽도원 씨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약간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괜찮아요 이랬는데 마침 다음 타임에 온 타사 사진 기자분이 이렇게 접는 거라고. 안 그랬으면 그 삼각 펼친 그대로 저 회사까지 들고 올 뻔했어요. 안 그랬으면 곽도원 씨가 부러뜨렸어. 아니 완전히. 약간 힘을 좀 쓰시는데 나 지금 불안한 거예요. 아 저러다 부러지겠네. 사실 나가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조명기기까지 따로 준비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아 그건 김 차장밖에 없죠. 네. 애정이 넘치십니다. 오늘 그럼 김만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번 주에 누구 만나셨나요? 김문석 차장. 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연예인만 만나고 다니는 김문석의 김만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자가 발전하기 힘든데 대단하시네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힘듭니다. 바쁘시잖아요. 생업에 종사하시고 바쁘시니까 제가 만나겠습니다. 생업으로. 11호 사진 찍으시는 김 차장이 생업으로 만나고 대신. 네. 제, 누구냐고요? 박도원 씨와 김슬기 씨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분의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공통점이 뭘까 도대체? 뭘까요? 욕을 잘한다? 아닙니다. 박도원 씨는 욕을 합니다. 아니 작품에서요. 세다? 집중 좀 안 되겠나? 하고 있습니다. 얘기 좀 질문 얘기 좀 해줘야 될까요? 아 이제 저쪽에서 하시는데 화를 내도 안 되니까 이제 읍소하는 거예요? 좀 질문 내가 했잖아. 김만나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곽도원 씨와 김슬기의 공통점은 뭘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결과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배우입니다. 예, 김슬기 씨 욕 국민 욕동생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욕동생. 욕동생? 실제로 만나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샤이 하더라고. 애가 굉장히 샤이 하더라고. 아니 근데 사진 보니까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 아, 실물은 그보다 훨씬 못. 김차장은 뭐, 김차장은 모르시겠지만 어제 그 사진 때문에 또 말이 많았어요. 왜요? 아, 저 어제 갑자기 일이 생겼어. 아, 일찍 가셨군요. 네. 네. 부장회의에서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르다. 욕동 욕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냐? 너무 얌전하게 나와. 너무 예쁘게 나왔다.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실제로 사실 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어떤 그런 강한 네. 장면을. 예, 김성기 씨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욕하는 게 힘들어요. 아. 실제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래갖고 낚이셨네요. 그래갖고 내가. 어, 그래 실제로 그런가 보다. 몇 마디 또 섞어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굉장히 샤이합니다. 애가. 되게 여성적인 네, 것 같아요. 의외로. 아, 정확한 지적. 아, 보는 눈이 달라 남달라. 아, 요즘에 저 작도 탈까봐요. 아, 진짜 실제로. 아, 요즘에 그냥 님이 왔어, 님이 왔어. 그분이 오셨네. 님이 오셨다고. 미안해. 아, 그분이라는 말 생각이 안 나. 선보다 가지고. 아니 나이가 작년하고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떨어져요. 그때 생각이 안 납니다. 실제로 네. 김슬기 씨는 국민 욕 동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순수한 순수 동생. 예. 이슬 같은 동생입니다. 그럼 이제 욕 동생은 이제 도희 씨? 예. 김도희 씨? 민도희 씨.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진짜 아니 내가 떨어져요. 저희 마감 바로 하고 그러니까. 방하지 말아요. 진짜 정신없다 이거. 너무 진이 빠지네. 그분한테 도희 씨한테 넘겨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곽도원 씨는 어떠셨어요? 곽도원 씨는 실제로 제가 영화에서 보면 좀 몸집이 좀 있고 아예 좀, 좀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매 강하게. 좀 무서워 보이고 검정 전문 진짜 무섭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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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무서워 보이더라고. 사람 실제로 이게 안 맞아봤죠? 맞을 때는 곽도원 씨한테 맞아보셨어요? 맞는 사람의 때리는 사람이 약간 특징이 좀 있는데 실제로 그 때리는 사람은 잘 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눈빛이에요? 눈이 쫙 쬐는 우리는 눈빛? 보통은 이렇게 때릴 때 견인을 우리가 때린다. 이러면 그냥 이 새끼 죽을래. 말아 이 새끼. 지금 실제로 때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아니 삐소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정신없이 막 때리는데 진짜 때릴 줄 아는 사람은 한번 때리고 갑니다. 한 방이구나. 때리고. 한 방. 아 근데 너무 선배 하기자한테 너무 저기 저한테 좀 약간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기 감정적인 어떤 다툼에서 육체적인 어떤 다툼으로 한번 딱 때리고 싸움으로 제가 네. 오프닝이 너무 힘이 없었다고 너무 막 그렇지. 때려서 힘을 내게 에너지를 좀 주고 있습니다. 길을 받아라 허경원. 어쨌든 두 사람 한번 딱 때리고 나서 얘 어떻게 한지 한번 보고 반성하나 안 하나 이 자식 기가 죽나 안 죽나 기 안 죽잖아 그럼 또 한 때리고 김만남 아니라고 지금 뭐 때리기 연기 시연 뭐 이런 식의 때리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곽도원 씨는 이런 식의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아, 그런 연기 예. 정말 잘. 변호인에서도 그렇고요. 예. 변호인에서 저는 임시완한테 너 계속 그렇게 모를래 이거 그런 연기 아 정말 말로도 막 되게 오금이 예. 저리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그건 실제로 진짜 연기구나. 그렇죠. 완전히 딴판의 이미지. 그렇죠? 오늘 봤죠? 말 반, 웃음 반. 이랬던데요? 웃음도 좀 제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엔 처음 만나는 사람은 좀 과하게 웃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웃으시는데 장시간 만나본 우리 박 기자의 느낌은? 아, 그게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과장해서 그렇게 웃는 게 아니고 실제 진짜로. 웃음인 것 같고 근데 그 웃음이 되게 사람 듣는 사람 기분 좋게 하잖아요. 듣는 사람도 웃게 하는 저 그런 저, 웃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재석 씨 웃음 같은 거. 전대? 저 피로도가 몰려오네요. 김 차장 웃음은 좀 악성 댓글 유발하는 웃음 아닌가요? 제 말 좀 크게 웃지 마세요. 그런 댓글 많아서 요즘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예. 요즘에 좀 그러시죠. 그래서 곽도원 씨는 여기 보면 언뜻 보기엔 첫 느낌은 굉장히 사람을 하고 다가서기 힘들게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웃음 한마디로 그 웃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무장해지시키는 바로 그래서 다가가게끔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배우다. 이런 사실 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렇죠. 네, 뭐 극단에서 위장 극단에서 진짜 연고도 없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앞에 슈퍼 아줌마랑 그렇게 잘 지냈대요. 아줌마 코드가 있어가지고 넉살이 좋아서 잘 지낼 것 같아요. 아줌마 코드가 있어가지고 막 그 돈 없고 이러니까 이제 라면 같은 것도 그냥 집어가고 그러는데 그냥 집어가고 저처럼 가만히 집어가면 얻어맞잖아요. 김 차장한테 얻어맞듯이. 근데 그러면 아, 좀 나중에 들게요. 이렇게 가니까 아줌마가 이제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라면을 많이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들 중에 오늘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나도 좀 반성했던 거는 그 극단 저도, 얘기를 하면서 저도 아니에요. 나도 반성. 아니 진짜 저도 미안합니다. 저도 반성했던 거는 너무 그, 마감 직후에 반성하지 말아요. 그 이제 그 극단 할 때 연극할 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연극할 때 부모님 용돈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지금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극단의 무대에 서면서 관객들한테 웃음을 줘야 된다.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배우다. 그러면서 다녔는데 정작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웃음을 못 드린 것 같다.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막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나를 돌아보니까 사실 저 그러니까 기자가 남의 얘기 되게 많이 들어주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저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 바빠 나중에 얘기해. 엄마 빨리 얘기해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정작 가까운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반성되더라고. 그 선배 부모님 소원을 들어드려야 됩니다. 좁은 만난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 좁은 만나시면 선배 부모님 웃음꽃이 활짝 피시. 스트레스 받아. 미안합니다 정말. 아니 근데 윗사람이 얘기하면 스트레스지만 밑에서 얘기하면 소개는 좀 시기 주고 얘기해. 소개요? 그래. 아니 뭐 잘 만나시네. 정말. 아니 왜 나를 두고 두 사람이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떻게 자연스럽게 본 네. 주제로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저거 이번 주 박사연 없나요? 박사연? 박사연? 매일 공고 확인하고 지금 저 댓글 아이고. 중에는 댓글 중에는 우리가 악성 댓글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 한 주 한번 넘어가는 거 그렇습니다. 제가 좀, 예. 그 악성 댓글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악성이라는 표현이 좀 옳지는 않은데 이제 쓴소 그러니까 정말 채찍질. 우리 채찍질. 네, 근데 채찍질. 주마가 편이라고 하죠. 아, 우리가 말을 해. 더 많이 달리나는 뜻. 근데 우리가 진짜 댓글 덕분에 많이 발전하는 방송이 됐어요. 그럼 맞습니다. 우리가 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제가 이제 방송사 이런 거 취재를 하다 보면 사실 요즘 지니어스 이거 가지고 댓글 많이 달잖아요. 지니어스 2. 네. 거의 월드컵 수준으로 조작이다 뭐 이러면서 조작이다 뭐 아니면 방송인 연합과 비방송인 연합 이래 가지고 뭐 싸움 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은근히 즐기거든요. 이 제출자 입장에서는 즐기고 좀 귀를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귀를 열었으면 임상환 작가의 드라마 같은 건 나오지 않았죠. 아. 피드백이 됐다면. 근데 저희는 거의 스폰지처럼 그 들으실 분들의 그럼 진짜 스펀지처럼 쓰여서 바로 올라가고 있었고 댓글 하나에 울고 있는, 울고 있는. 예,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그렇죠. 좀 안 좋은 댓글 두 개 달리면 우리가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연속 두 개 달리면 네. 녹음을 못할 지경이다. 네. 그래가지고 뭐 사람 사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풀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지금. 선풀 달도록 뭐 사주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진 않고요. 대갈 장군 댓글 좀 달아주라. 아, 지금 예. 목마르다. 히딩크도 아니고 못 말하시네. 이렇게 저 본 네. 방송을 한번 네. 들어가 보죠. 그렇습니다. 제 12회 오늘의 아, 주제는 두둥. 네. 이번 주의 주제는 진짜 이 드라마 참 뜨거운 드라마인 것 같아요.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 씨, 김수현 씨가 주연하고 있는데요. 이게 첫 방송이 12월 18일에 됐는데 첫회 시청률이 15.6%부터 시작돼서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14일인데요. 그 직전 방송인 9일 8회 방송이 24.4%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20부작인데 8회 방송에서 20%가 훌쩍 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좀 드라마를 놓고 기대가 이제 방, 방영 선배께서는 첫 회를 보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 제가 정말 극찬했죠. 대한민국 드라마의 혁명이다. 드라마의 그 전에, 신세계가 열렸다. 이랬죠. 그 전에 제가 먼저 콕 집었습니다. 아. 제가 시선 제작 보고에 갔지 않았습니까? 예. SBS 타워에 어? 목동을 갔었습니다. 제가 이 예고편을 보고 이 드라마 뜬다. 바로 뜬다 진짜. 아니 왜 저희 회사 그렇습니다. 분들은 이렇게 자기 자랑을. 근데 그 뜬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어요? 저는 못 들어. 저한테 얘기했죠. 아 스스로에게. 아 저는 못 들어. 저는 제가 같이 갔는데 저는 못 들어. 내가 얘기한 들었어. 같은데. 아니 그냥 물만 먹고 물 챙겨 와라. 이랬어. SBS 목동에 가면 물 주거든요. 잘 되니까 이제 와서. 네, 물통 챙겨 와라.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래서 뜬다는 얘기. 네, 반드시 분명히 내 얘기했습니다. 뜬다. 떤다. 이 드라마 뜬다. 엄청 떤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떴어요. 이게 그 효과가 대단한 게 보니까 여기 나온 동화책 미국 작가 동화책인데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이게 2009년에 출간됐다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3만 부가 넘게 팔려 나갔대요. 이거 대단한 효과죠. 그리고 그 비룡소에서 편했네요. 네. 지금 저의 메모를 보고 계십니다. 또 자료 스킬을 근데 이런 사례가 이렇게 그 드라마에 나와서 히트한 사례가 다 히트 드라마거든요. 뭐 내 이름은 김삼순에 나왔던 모모라든지 시크릿 가든에서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지 이런 드라마들
굉장히 국민 드라마로 사랑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전지현 씨 패션 같은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쓰는 립스틱. 선글라스. 예, 선글라스. 그다음에 코트. 구두, 코트. 그리고 저 코트 중에 제가 그 첫 해보고 하경원 기자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되게 그 그 천막 같은 체크무늬 그, 아, 예. 그 수업받을 수업받을 예, 때 예, 체크무늬 그 사실 무슨 이삿짐 날릴 때 쓰는 큰 저희 쇼핑백 같은 건데 그게 4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옷걸이가 예. 근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비싼 그럼 일단 약간 핵심을 짚는 예. 의미에서 이 선배한테 주고 싶은 게 왜 혁명적이라고 느껴지시는지. 아, 이 드라마가 로맨틱 코미디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재벌남에 가까운 그러니까 김수현 씨가 맡은 역도 외계인이라는 설정을 빼고는 뭐 못 가진 게 없잖아요. 까칠한 잘하고 재벌 똑같죠. 예, 그리고 네. 약간 말괄량의 여배우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 예쁘고 이런 거 다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루는 뭐랄까요 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그 로맨틱 코미디들은 말장난 위주,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 보여주고 뭐 화려한 거 보여주고 이런 거 위주인데 이거는 좀 철학을 담고 있다, 나름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말장난이 하시면 김수석 작가 얘기하실까요? 예, 근데 뭐 이 나름의 철학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처음에 나왔던 목화씨, 뭐 문익정의 목화씨나 목화씨 뭔지 아세요? 아니 뭐 아니다. 예. 저희 얼굴에 침 뱉기 때문에 예. 하겠습니다. 네, 뭐 갈릭 피자 마늘 냄새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거기 그리고 이제 SNS에 뭐 잘못 올려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 있으니까 그 첫 회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천송이 역할을 하는 전지현 씨가 이제 SNS를 막 해요. 이제 핸드폰으로. 근데 아 진짜 밥 먹고 나서는 정말 모카 커피가 좋아 이러면서. 이래서 내가 문익정 선생님이 목화 씨를 숨겨온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목화 씨라 이제 목화와 목화를 네. 구분 못한 게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뭐 왜 갈릭 피자에 마늘 맛이 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이 저희 정 부사장 하시죠. 갤릭. 갤릭. 네. 아 오랜만에 등장하시네요. 네. 정 부사장. 메드포 갤릭 이런 거 하는데 아무튼 그걸 모르는 그런 설정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천송이가 아역 배우 출신이어갖고. 학창 시절을 못 보낸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촬영장은 아역 그러니까요. 공부 선생님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촬영장에 있느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되게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그 초반에 인기 정상에 있을 때도 되게 외로우니까 SNS를 하는데 거기서 또 올리면 악플에 시달리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고뇌를 담아냈다는 게 이게 가볍기만한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구나.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어머니가 좀 그죠 좀 철저성이 없고 그런 네. 것도 이제 사실 실제랑 좀 맞잖아요. 사실 그 예,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죠. 사가 되고 나서 뭔가 그 가족들과의 그런 불안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톱스타 가족 네. 중에 톱스타가 거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그쵸, 들면 부모님이 그쵸, 직업이 있었더라도 사실 톱스타가 너무 많은 돈을 버니까 직업을 그만두고 톱스타가 이제 가장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고 그게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발현됐다는 그렇죠. 게 이제 장윤정 씨 케이스나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현실도 어쨌든 반영하면서 현실의 땅을 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재미를 준다는 거 그런 점들이 이제 그리고 좀 비주얼 쇼크도 빼놓을 수가 혁명적인. 없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정말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조인성 소혜우 씨가 정말 비주얼 쇼크였거든요. 근데 그거랑 다른 차원의 비주얼 쇼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혜교 씨가 약간 귀여운 토끼였다면 우리 전지현 씨는 약간 학 같은 분위기. 실제 크죠? 너무 예쁘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 내가 여잔데도. 아 진짜로? 아, 정말 너무 예쁜 진짜로. 거예요. 너무. 김수현 씨 너무 서두고 머리 너무 작아요. 아, 왜, 머리 작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라는 게 맞잖아. 목이 메네요. 목이 메네요. 아 근데 김수현 씨 얘기하니까 목이 외계인 목소리가 나와. 약간 부위 연설 볼 수 있는. 내가 외계인이야. 뒤잡아 먹고 막. 뒤잡아 먹겠다. 아이 참. 예.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작품을 좀 소개를 잠깐 드리면 그 이제 그 김남주 씨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뭐 역전의 여왕, 내조의 여왕, 내조의 여왕 뭐 넝쿨째 굴러온 예. 당신. 또 박지은 작가의 작품이에요. 아 대단한 작가예요. 이 작가가 네. 이제 넝쿨장을 통해서 이제 주말극도 통한다는 걸 해놓고 40% 이상을 올려놨어요. 이렇게 김남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명성을 업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미니에 도전을 했는데 이 이제 드라마의 원류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왕조 실록에 광해군 때 기록에 보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불가사의한 그런 물체가 하늘에 떠다녔다. 그러니까 한 줄 기록을만 갖고 이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 남자가 내려와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력이 풍부하지. 네, 그런 이제 한 줄의 사서의 한 줄을 그 가지고 그걸 발전시킨 거죠. 이렇게 현재의 그런 SNS 문화나 이런 걸 다 섞어서. 거기다 스릴러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신성국 씨 같은 역할. 네, 그러니까 뭐 이유 없이 막 사람 몇 명씩 죽었거든요. 계속 지금 계속 죽고 있거든요. 계속 죽어가 나가는데 과연 이 외계에서 온 남자가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그게 있어요. 규정이 탈기 섞이면 안 된다. 탈기 섞이면 이제 안 되는데. 팔에 섞였는데? 뽀뽀를 두 번 했어요. 지금 뽀뽀를 두 번 해가지고 갈수록 힘이 지금 튀기네요, 진짜 하기자. 제가 타이를 튀고 있습니다. 막 그 힘이 없어지고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실제로 타이 섞였습니까? 네, 뽀뽀 두 번 했는데요. 말을 더듬네요, 하기자가. 예. 뭘 원하시는? 근데 나 아까 얘기했는데 타이 좀 섞어드려요. 타타타 타이. 타타타 타이. 아니 근데 결혼해도 그런 얘기 나오면 좋으신가 봐요, 김 차장은. 아니 근데 떨어지게 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 좀 떨어지게. 얘기는... 네. 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셨는데요? 뭐 무슨 얘기? 아닙니다, 근데. 아, 드라마 얘기... 알아들으라 좀. 봐봐요, 얼굴도 좀 빨개지셨어. 진짜 와 40대에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순수할 수 있구나. 아, 네. 키스신에서 되게 신기하다. 순수 킴. 순수 킹으로 저렇게 싶어요. 천진난만하게 저렇게 얘기하다니 충격적이네요. 네. 원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장태우 감독이나 장태우 감독도 말씀드렸는데 아 최고의 감독이에요. 진짜 천재. 뿌리 깊은 나무를 연출을 했고 굉장히 이제 그 뿌리 깊은 나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그렇죠.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이 안 나오잖아요 사서에는. 그러니까 그 집현전과 이 통해서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을까 그 상상력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던 건데 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좀 여러 가지 비주얼 쇼크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뭐 저 주인공들이 예쁘고 잘생겼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중간중간 보면 특수효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1위에서 잠깐 나오는데 아 그럼 뭐 예쁘게 그리더라고 화면들 시, 맞아요. 그리고 뭐 아니면 그 선상 파티하다가 이렇게 전전이 위험에 빠질 때 막 이동하는 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간에 모든 그 사물이 다 멈춘 상태에서 막 주인공들이 움직이는 것들 이런 효과들도 좀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제 또 그 절벽으로 달리려고 했던 전지현 씨의 차를 이제 김수현 씨가 멈춘 장면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건 약간 좀 안 들어 보이더라고요. 클립으로 약간 뒷공무집 오는 듯한 이런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중간중간 나오는 것들 좀 재미가 있고요. 이제 하경원 기자는 작가의 힘, 그다음에 감독의 힘, 네, 연출자. 이런 예, 연출자의 힘 놓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김수현 이 전지현 이 조합이 원래는 영화 도둑들에서 나왔던 그쵸.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짧게 끝났죠. 그쵸. 짧게 예. 끝났는데 뭐 이제 시체 말로 케미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놓고 썼는데 13년 만에 드라마를 될 것 같을 줄 몰랐다고 되게 놀랬다고. 전지현 씨가. 네. 근데 케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하경원 기자랑 같이 봤지만 그 비운의 집으로 가는 게 영화긴 하지만요. 전도연 씨랑 고수 씨가 부부로 나오는데 사실 잘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떨어져 있다가 그 전도연 씨가 이제 프랑스 외딴섬에서 그 옥살이를 하고 그 고수 씨랑 어렵게 그 만나가지고 두 분이 포옹하는 장면에서 뭔가 이게 절박함이나 절절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나무 둥치를 안 케미가 돋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일반 관객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 중에 총리와 나의 전 이범수 윤아 씨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케미가 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좀 뭔가 그러니까 이범수 씨가 약간 요즘에 키다리 아저씨처럼 뭐 인형도 몰래 사주고 이제 뒤에서 약간 도와주는 연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애절하고 막 아 되게 멋있다. 뭐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런 기분이 들지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그렇죠. 느낌. 예. 아,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드라마. 그리고 윤아 씨가 저 이범수 씨 애 없고 막 이러는데 뭔가 이렇게 정말 안정적으로 얼굴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짐을 되게 무거워 보이고 막 그 다정한 느낌이 안 드는 그런 게 케미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윤희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범수 씨한테 또 모잠비크를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서 이 볼 걸 못 볼 걸 다 보셔가지고 더욱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그렇게 쌍욕을 하시는 아니 근데 욕을 할 수 있는 네,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네, 여러 가지 어른으로서 뭐 이런저런 좀 지적도 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욕인지는 얘기 잘 안 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욕인데. 아, 이제 처음에
근데 진짜 해외 촬영이 힘들더라. 이게 좀 약간 딴 얘기인데 그때 그 해외 봉사 때문에 모잠비크를 같이 일정을 한 일주일 정도. 방문에 잡힐 뻔하시고 그때. 네, 그때 되게 아니 그 촬영 환경이 정말 위험했어요. 근데 촬영은 이제 밤 촬영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밤에 이동하면 좀 그러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범수 씨가 뭐 끌어나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정말 한 일주일간 함께 하면서 고생하셨네요. 보니까 약간 제 입장에서는 좀 배우로 이입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너무 가까이서 봤어. 약간 네. 떨어져서 봤어요. 배우는 저 적당히 좀 신비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직업을 하고 사실 좀 신비감이 전체적으로 딱 떨어진 거 있어요. 몰입이 많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어디까지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어디까지 내 옆에서 주사하는 사람이 저러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맞네. 네. 몰입이 안 돼. 그래서 이 배우가 적당히 좀 신비감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가장 잘 신천하는 사람이 사실 전지현 씨예요. 아, 정말 신비감이 있죠. 전지현 씨 배우 전지현으로서의 이 진가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좀 발견했다고 해도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연기가 확실히 베를린에서도 뭔가 좀 그렇죠. 논 느낌이 났고 사실은 데뷔를 그렇고. 이제 90년대 말에 했지 않습니까? 아, 고등학교 때 뭐 했죠. 불세출의 명작 역기적인 그녀도 이제 나오고 했는데 2001년 사실 당시에 이제 사이더스 소속 당시에 그 정문탁 대표가 너무나 이제 전지현 씨 아낀 나머지 아 작품에 출연 안 시키는 거예요. 광고만 맨날 그 프린터 광고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손을 해가지고 막 테크노 댄스 추고 얘를 이것만 시키니까 이거 시키고 아니면 뭐 뭐지 뮤직비디오 그냥 출연 시키니까 아 드라마를 13년 만에 나온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역기적인 그녀가 너무 생각보다 히트를 그렇죠. 하니까 그 차기작을 고르는데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약간 놓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데이지니 뭐 그리고 이런 이제 시스템에다가 잘 안 됐고 중반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정원적 대포폰 해가지고 뭐 감시했느니 뭐 해가지고 구설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대표의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연기 생활을 그러니까 이 천송이와 전지현은 뗄 수 없는 동일 인물. 그러니까 천송이가 전지현이고 전지현이 천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지현 씨도 아니, 찍지 말라고 하시죠. 전지현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워낙 일찍부터 연기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회의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너무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비로소 이제 계약이 해지되고 결혼도 하고 꾸미면서 이제 원래부터 털털한 게 원래 있고 아, 계약 해지가 지금 됐습니까? 아니 됐죠. 결혼 지금에 해서 예. 됐는데 그때부터 영화에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도둑들 뭐 베를린 그죠? 이 별그대까지 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그 여배우들이 자기하고 좀 실제 상황과 맞는 역할을 했을 때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를 이지아 씨 세 번 결혼한 여자도 사실 실제 상황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두 번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 본인이 왜 그 역할을 끌렸는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왕관의 식구들 네. 보면은 오연경 씨가 나 미스코리아 출신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실제가 맞는 그러면서 약간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몰입이 될 수 있고 재미가 있지 않나. 전지현 배우를 한번 보면 사실 연기가 이게 폭이 아직 그렇게 뭐 넓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베를린에서는 되게 청순한 역할로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예전 광고 이미지와 좀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사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이번 같은 이미지. 지금은 또 엽기적인 그녀라서 연장선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엽기적인 그녀에 나왔던 그 여자아이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했을까 유명해졌다면 그럴 수 있죠. 인천에서 차태현한테 소화하던 그 여자가 이제 캐스팅이 돼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천송이 된 거죠. 뭐 그런 와. 식으로 볼 수 있는 거라서 뭐 연기 도전도 새로운 걸 하는 것도 좋은 도전이지만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것도 그것도 배우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그쵸,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작품들만 골라서 나가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지현 씨를 보면 그때 제작 발표 때도 제가 이제 그때 김차장도 갔지만 나이가 이제 33 이렇거든요. 근데 이 다리를 딱 꼬고 딱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는 게 마치 그 40대 중후반 배우가 김혜수 정도의 그 나이가 된 배우가 데뷔를 일찍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연륜이 그러니까 있죠. 김수현 씨를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들을 같이 했으니까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친구 같아요. 제가 그때 했을 때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거 네. 그때 유명하지 도둑 찍을 때는 그때 해품달 이제 전에 찍었으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친구고 막 약간 뭐랄까 윗사람이 이게 아랫사람을 굉장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지현 씨보다 나이가 많은데 아니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생각을 해보면 아, 그 충분히 또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천송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 거침없다는 네. 느낌은 저도 그때 그 도둑들 인터뷰할 때 받았는데 그때 저보다도 나이 많은 남자 기자 선배니까 뭐 차장급이니까 40대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배우 입장에서 좀 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 뭐 그런 뭐 좋더라고요. 뭐가 좋으셨는데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데 그분이 오히려 위축이 되는 근데 이제 되게 거침없고 그런 솔직하고 그런 전송이네 전송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맞죠? 본인하고 좀 연결이 되는 그런 거나 그 드라마에서도 연예계에 대한 묘사들 나오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다들. 궁금합니다, 하기자 한번. 그러니까 저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고 유인영 씨, 유인영 씨가 이제. 죽고 나서 그걸 뒤집어 쓰고 이제 약간 여론이 악화되잖아요. 악화되고 나서 이제 매니저가 계속 뭐 출연하던 드라마도 빠져야 되고 찍던 광고도 막 맞아요. 그만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전지현 씨가 그냥 자기가 먼저 까요. 명목상으로는 자기 맞아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맞아요. 여배우는 곧 죽어도 자존심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깔게. 그러니까 뭐 대본 이게 뭐야? 뭐 감독이 뭐야? 나 이런 드라마 못 나가. 나 분명히 전에 내가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안 한다고 했다고 그렇죠. 네, 광고에 광고장에 가서도 지금 안 되겠습니다. 걔 안 돼. 이걸 갖다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깐다 그래. 나 이거 같이 못 하겠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 쳐내거든요. 미용실에서도 그죠. 미용실에서 나 여기랑 거리 못 하겠어. 내가 안 한다 그래. 내가 바꾼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연예계 실상이라는 거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지만 연예인분들은 굉장히 좀 단순하거든요. 사실은.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 그러니까 뭐 저희 시체말로 뭐 가오. 가오. 예. 중요하죠. 뭐랄까 좀 자기가 좀 대접받아야 한다는 그런 자존감. 그런 걸 많이 뭉쳐 있어요. 그런 게 스타라면 그런 걸 갖춰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네. 또 스타가 되기도 하고. 워낙 일찍부터 연기를 시작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평에 민감하기도 이제 아닌 척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뭐 무슨 얘기가 돈다는 얘기를 아는 척하지만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혼자서는 상처를 많이 맞고 막 하지만 겉으로는 정말 드러내지 않고 강한 척하고, 강한 척하고. 네. 저는 그 이제 에피소드에서 굴러가는 어떤 언론에 대한 묘사도 어느 부분은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언론 매체의 잘못 맛은 아닌데 그 미용실에 있던 그 직원이 천송이의 잘못이라는 것처럼 그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럼 네가 봤냐 뭐뭐 했냐 해도 사실은 보지도 않고 본인 편견만을 가지고 그렇게 천송이한테 불리하게 증언을 해요. 근데 나중에 오상진 씨가 가서 CCTV를 확인하니까 전혀 정반대의 내용인 거죠. 사실은 유인영 씨가 잘못한 거였는데 이제 천송이인 것처럼. 그리고 그 천송이 씨 집 앞에서 막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뉴스 나오니까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뉴스가 그렇지만 며칠 지나면 사실 다른 큰 뉴스 나오면 그 뉴스가 싹 잊혀지죠.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묘사들. 그리고 저는 매니저와 그 스타일리스트 캐릭터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 매니저분이 그분 아니에요? 연예의 온도에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연예의 온도도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황금의 제국에서도 네, 고수 씨 친구로 고수 씨 나왔었는데 그분 저는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분 그러니까요. 굉장히 재밌던데 목소리도 굉장히 특이하죠. 네, 약간 얇은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연기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아, 그분 정말 매니저 연기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약간 적당히 좀 비굴하면서도 네. 적당히 좀 또 약한자한테는 강해요 또. 네, 자기가 약간 갑의 위치에 있으면 또 쓸라 그러고 또 을의 위치에 있으면 철저히 을의 베이스를 지키는 그리고 6회였나요? 그때 에필로그에서 왜 그 매니저로 매니저 그만두면서 나오는 그 엽기적인 그녀 약간 네, 패러디한 거 그것도 재밌었어요.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에필로그가 또 이 드라마를 재미죠. 다른 드라마와 다르게 하는데 1회 때 제가 충격받았던 게 군대?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니 뭐 10년마다 그럼 왜 저보고 누가 들어줘야 돼? 아 제가 누가 안 보셨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약간 도둑의 재발절인 느낌. 재발 아닙니다. 재발절인 네. 아니에요. 그래서 10년마다 이 양반이 자명도 안 죽으니까 네, 10년 15년마다 신분 재탁을 해요. 사망 신고를 내고 그렇지. 또 다시 뭐 출생 신고를 내고 안 늙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그러면 살아야죠. 군대 영차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워낙 시청각이 밝아가지고 아 저런 놈 군대 보내야 돼 이러면서 싸가지 없다고 직장 동료들이 막 욕하죠. 예. 내가 군대가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막 을미사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뭐 무슨 옷을 헌금을 병인양요 병인양요 얘기하면서 당시 사진이 막 한국전쟁 상대가 나오고 한국전쟁 뭐
월남 파병. 합성 정말 잘했더라고요. 정말 잘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퀄로 했는데 뭐 그런 것처럼 군대를 49년 동안 갔다 왔다고 24번 갔다 그러거든요. 막 그런 식의 그 에필로그들. 재밌죠. 네. 네. 근데 제가 8인가 7인가 보니까 고민영 안에 이제 고민영 안에 카메라 렌즈가 네, 신성복 씨가 네. 네, 설치해놨는데 전지현 씨가 막 놀다가 맞아요. 김수현이 네. 그걸 탁 빼내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스릴러적인 긴장감을 올려주는 장치로 쓰이고 아니면 그냥 뭐 그 주인공이 캐릭터를 보내주는 그런 느낌으로 쓰이고 그냥 다양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저기 스릴러의 느낌이 신성록 씨가 얼굴로 그냥 한 100% 살고 있는. 아우 최근에, 미치겠어요 정말. 최근에 검색을 보면 카톡 개 캐릭터하고 닮았다. 카톡에 보면 그 깨깨어톡 호화톡에 네. 나오면 그 개 캐릭터가 있는데 닮았다고. 그 전에 그 악역을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신성록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 제작사인 HB 엔터의 소속 배우인데요. 원래는 박해진 씨가 그 역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다른 박해진 씨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분은 뭐 실명을 고려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분이 이제 그 갑자기 뭐 퍼지면서 이제 박해진 씨가 글로 들어가고 이제 악역을 할 배우로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HB가 또 제작도 하면서 매니지먼트도 하는 회사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악역 역할 느낌이 나는 좀 뮤지컬이나 또 뮤지컬 연기에서 또 신의 한 수였어요. 뮤지컬 연기에서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딱 캐스팅이 됩니다. 아니 그냥 얼굴만 클로즈업 돼도 막 아우 막 미칠 것 같아요. 왜요? 무섭잖아요. 눈이 이런 눈두덩이가 약간 까무스러워하면서 아 스릴러는 그분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아, 눈만 쫙 째려도 난 무섭던데요. 그러니까 계속 좀 이렇게 김수현과 전지현의 약간 황당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중간 중간마다 이렇게 신성국 씨가 한 명씩 죽여요. 눈짝 째리면서 이렇게 한 명씩 죽이면은 네. 이게 이제 약간 자는데 저는 약간 신성국 씨가 약간 외계인이 아닌가 생각이 막 들었어요. 아, 임성환이야? 아니 그런 어떤 아니, 그런 아니, 사람을 계속 그렇게 죽이는 어떤 그런 능력 같은 게 좀 약간 인간의 범위를 아니, 지금은 넘어섰다. 무조건 다 죽어요. 네, 지금 인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접시가 예전에 400년 전에 왔을 때 한 명만 내린 거 아니란 말이죠. 계속 내릴 수 있었고요. 내려가 400년 산 거야. 이거는 임성환 작가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아니 저도 그러면? 약간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 눈 고민영에서 그 눈 뺄 때 그 저기 김수현 씨가 뺄 때 신성록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느낌으로 예 근데 저 어떻게 할지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아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너도 외계인이었구나 서로 알아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좀 살았어요 아 저도. 서로 통했다 지금 김선장 굉장히 괴로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재미 제 팬들이 사실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 초반에 막 떠들다가 부담부터 사라져갖고 마음이 없어. 저는 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시냐고.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시냐는 아니 내가 지금 사실 말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워낙 말을 빨리 하니까 아, 중간에 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예 지금 저 김 차장의 시간을 우리가 드리도록 하죠. 아니 뭐 5분 드리겠습니다. 뭐, 예.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계속해. 왜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랬습니다. 어떤 장면 좀 재밌게 보셨는지 아까 말씀하신 뭐 키스신 일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 네. 키스신 장면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엔 좀 지금 8회까지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9일까지 제가 8회. 이미 쓰지 말래요. 소리 내지 말라고. 제가 이미 그 제작 발표회 때 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드라마 뜬다. 반드시 뜬다. 그 실제로 떴고 그래서 9회 이후에는 20회까지 마지막 회까지 어떻게 우리가 방송할 것인가 지금 고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내가 작가가 작가 만나셨어요 만난 예정입니다 박준 작가 저도 영불 작가라고 갔는데 제가 가는 게 도망가더라고요 일단 네. 어떤 김 차장의 분석은 이런 느낌 그 약간 점쟁이 분들 중에 논리 없이 이렇게 막 잘 됩니다. 그렇죠. 뭐 위가 안 좋으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 위가 안 좋죠, 사실. 그 롯데리아 편이죠. 사거리 롯데리아. 그렇죠. 결혼 안 하셨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거. 했으면 잘했어. 기회를 놓쳤어? 뭐 이런 느낌. 이봐. 아 미안. 똑같은 거 이게. 아, 예, 알았어요. 예, 죄송해요. 예. 내가 나의 팬들이 지금 내가 사석에서 가보면 우리 팬들 모인 가끔 저를 팬들 초청을 합니다. 댓글 다는 분들 있잖아. 대가장군. 예. 초청을 해서 제가 가보면 아, 왜 말을 안 하느냐 중간에 사라지느냐.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아, 난 하고 싶었다. 하고 싶은데 아, 얘들이 너무 말을 빨리 하고 나를
낄 틈이 없다 내가. 죄송해요. 계속하세요. 아, 껴드세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내가, 내가 보기엔 9회부터 20회까지는 이미 드라마 다 돼 있어. 제작이 다 돼 있습니다. 어 진짜 극본 다 나와 있고 시나리오 다 나와 있습니다. 진짜요? 천송이는 우리가 알고 알던 그런 천송이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 뭡니까? 천송이는 외계인인가요? 정확해. 외계인. 천송이가 외계인이고 임성환이 여기 있네. 천송이가 외계인이고 도민준이 그 외계인. 이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지적 이걸, 들어옵니다. 예. 아 맞네. 이거 하지 말라 그랬네. 죄송합니다. 예, 천송이가 외계인이고 도민준이 어떤 역인가요? 예. 도민준이 어떤 역이었으면 아 어떤 역이 어떻게 된다고 뭐 이런 얘기하시면 빨리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을 안 했어. 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 도민준 역할을 한 김수현 씨의 매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좀 사극을 잘 살리다 보니까 이 배역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작품 달 얘기하시는 아니 아니 이 사극을 잘 살리 사극 장면이 있잖아요. 이 배역에 대해서 중간중간마다 근데 옛날 장면, 거기 세상 장면 이 아역으로 천송이 아역으로 나오는 배역을 너무 연기를 못해가지고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좀 대사가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르신은 좋아합니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이러면서 막 그런 누운 날 하는 장면 있잖아요. 참 잘 따라해요. 저 하기자는 정말 인간 복사기. 네. 그럼요. 아 그 많은 바쁜 시간 중에 그 많은 드라마를 어떻게 언제 다 봅니까? 아 봐야죠. 제가 이런데요. 지금 공짜로 밥을 못 먹죠. 저희가 이거 때문에 밥 먹고 삽니다. 예. 아 저는 드라마 안 보면 선배 문자 오면 대답을 못 해드려요. 오늘 전지현 짱이다 야 이렇게 하면 왜 짱인지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해서 봐야 어제도 내 로맨스가 필요해. 예, 그 첫 회 했는데 별로라고 생각보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라고. 제가 그 시리즈를 좋아해가지고. 네, 김소연이 너무 오버해 이렇게 보냈어.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못하는 건 산재예요. 저 영화 보고 테레비 보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김소연 씨는 네, 김소연 씨. 그래서 뭔가 소주도 소주지만 굉장히 딕션이 좋고 그리고 좀 굉장히 좀 그 잘 모셔요. 사실 연상 배우들하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죠. 한가인 씨도 했었고 예전에 또 뭐 그 출연작들 보면 드림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진 씨는 이제 동년배였지만 그러니까 좀 잘해요 기본적으로 태도라고 그러죠. 자연자연의 태도. 이런 그것도 중요하죠. 점잖고 그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이번에 꽃누나 하는 것처럼 좀 순수하면서도 뭐 이런 건 동정심을 유발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빈틈없이 좀 잘하고. 좀 전지현 씨한테 단단한 친구라고 말을 들 정도로 준비를 잘해오고 근육도 단단한 몸도 좋죠. 그때 저희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네, 약간 멋있어요. 화제가 됐죠. 맞죠? 상반신이. 저 은밀 선배가 따로 근육 그 파굴피기하는 장면을 해서 따로 쓰셨는 느낌이잖아요. 봤습니다. 그 영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본 수현 씨는 네. 사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큰아마. 큰아마였습니다. 큰아마. 큰아마라는 얘기를 아까도 막 하셔가지고 80년대생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80년대 이후 분들은 그래가지고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김수현 씨 느낌은 그 첫사랑에 아주 잘 맞는 얼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순수하면서도 어떤 뭐 지고지순한 느낌. 근데 여자들의 판타지가 그런 거잖아요. 첫사랑. 그러니까 나를 끝까지 늑대 소년처럼 끝까지 그렇죠. 기다려줄 것 같은 그런 얼굴에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맡은 역할들이 사실은 좀 오버하면은. 그러니까 되게 공감을 못 가질 수 있는 연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균형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서 그 동네 바보로 위장한 이제 첩보원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보가 또 너무 많이 가버리면 매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균형들을 좀 잘 맞추는 것 같은 여기서도 망할 때는 확 망해. 예, 여기서도 까칠하면서도 예, 그렇죠. 여기서도 까칠하면서도 좀 약간 첫사랑의 순수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좀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의 매력이라고 하면 참 이렇게 배우도 있지만 형식상에 이제 제가 얘기를 좀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 이게 타임슬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지난해 유행했던 광풍처럼 몰아닥쳤죠. 하나에 한 네다섯 개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그걸 약간 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타임슬립 입장에서는 좀 특이하긴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서 계속 400년을 간다는 설정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400년을 뛰어넘어서 갔다가 오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던 그런 케이스에 갑자기 제 자료를 아니 보여드리려고 빼가기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타임슬립이라는 걸 갖고 오지만 또 외계인이라는 네. 새로운 걸 그렇죠. 갖고 오면서 새로움을 더했다. 네. 타임슬립으로 따지면 전 잊혀지지 않는 게 2004년에 방송했던 그 성유리 씨의 드라마 데뷔작
나는 난 부여의 공주 부여주다. 그때 소지섭 씨랑 같이 나왔었죠. 소지섭, 김남진, 네. 김사랑 씨도 나왔어요. 아, 그래서 어. 가져가지 마시고. 난 부여의 공주다. 같이 좀 봅시다. 그때 옷도 생각나요. 천년지혜라는 드라마. 네, 천년지혜 드라마. 나인이라는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나이는 여분 거고 수술을 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섞어봤어요. 섞어봤는데 지금 아 그런 예 드라마 제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근데 천년지혜가 그 발령기였으나 하지만 시청률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되게 좋은 줄거리였어요. 사실은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 파격적이지 진짜. 시간을 거슬러서 부여공주가 현재로 온다는 설정을 누가 합니까?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난 부여의 공주다 생각나는 주옥 같은 명대사였어요 진짜. 송윤희 씨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변제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성유리 씨 보면 물어보면 쿨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2012년에 굉장히 많거든요. 닥터진이란 드라마도 있었죠. 네, 닥터진. 홍승헌 씨 이게 이제 1860년에로 네. 가는 현대인이 강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옥탑방 왕세자가 조선 시대 왕이 또 현재로 온 거였고 또 인어나무의 남자 우리 또 저기 지현우 씨 유인아 씨를 그쵸. 묶어준 네. 이 드라마가 이건 왔다 갔다 해요. 그 옥탑방 왕세자에서 내가 좋아하던 그 대사가 뭐였죠? 아. 천박하다였나? 아, 뭐 천박하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였는데 지금 대사가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선배 취향 정말 시시각각 바뀐다는 거 아시죠? 정말 저 여반장처럼 보네요. 그 박유천 씨 대사 아니었어요? 네, 박유천 씨의 대사였죠. 좀 뭐 천박하다였던 것 같아요. 타박하는 듯해요. 그렇죠. 천박한 것, 뭐 이런 것도 같아요. 이런 거 그런 거였는데 천박해. 뭐 이거는 좀 그거 아니에요? 개콘에 나오면 알프레도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급지네, 뭐. 누려 뭐 지난주 우리가 네, 한지민 씨를 봤을 때 그런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 갑자기 김만나 분위기로 가시려고 했는데 아니 설정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플랜맨 아 두 분이 이제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면서 영화 플랜맨 때문에 한지민 씨 인터뷰를 하경원 기자가 하고 김은석 차장이 사진을 찍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기자 한지민 씨는 어떤 작품에 나왔나? 아니 검색을 안 하시고 저를 검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용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가 옥탑방 왕세자라는 드라마에 나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거기 역할이 이름이 뭔가 이랬더니 박하입니다. 박하? 박하. 박하수다. 박하. 박하. 박하수다. 그러더니 자기가 아니 본인이 박하. 박하. 본인이 박하 이렇게 그 설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대사를 할 거니까 한번 감수를 해달라. 아 뭔가요? 한지민 씨. 한지민 씨에게서 바깥 향기가 나. 아우 어떡하냐 정말. 그러면은 한지민 씨가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각은 어디 갔습니까? 아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네. 이제. 아 그래가지고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했어요? 하겠다고. 아이고. 그래서 과연 가능할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선을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딱 궁금하네요. 하니까 긴장하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저희 선임 박차장이 선배님이 나왔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아 굉장히 미인이십니다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예. 하시더니 박하향기가 납니다. 그러더니 박유천 이각은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까 갔잖아요 드라마 보셨어요? 멀리 갔잖아요 조선으로 갔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더니 어제 영화 기사할 때 왔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풀렸어요. 아 예. 그래도 어쨌든 살아났네요. 그 예. 한지민 씨 나왔던 한지민 씨가 이 우리 방송을 꼭 듣고 싶어했습니다. 꼭 좀 들어주시니까. 네. 근데 아 근데 그 양반도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팟캐스트를 어떻게 듣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팟캐스트를 어디서 뭐 홈페이지 가서 들어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저희 하경원 기자가 어머님에게 가르쳐드리듯 좀 네. 이렇게 가르쳐드리지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어. 이제 이렇게 유행을 하는 네, 게 올해 그러니까 나인도 괜찮았어요. 나인도 네. 약간 좀 변화들이 있었죠. 나인은 약간 그거 아니에요. 약간 나비효과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잘못된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현재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 11시도 그런 약간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11시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1시. 그게 나인에서는 향이 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쓰면서 아버지를 살리려고 할 때마다 또 뭔가 없어지고 또 최근에 어바웃 타임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성찰이 있죠. 아. 네, 어바웃 타임도 과거 일정 부분으로 갈 수 있지만
다 바꾸면은 가족들이 없어지거나 어떤 그러니까 나비 효과 같은 11시도 약간 그런 예, 상당히 그런 내용이었고 부식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아니 자료를 준비했을 제대로 준비하란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본인은 알아볼 수 없는 자료 하경원 기자의 자료에 이제 김우석 차장이 화를 내는 그런 소리였네요. 숙지하고 와가지고 소화를 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이건 그대로 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사실. 아,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저물고 있어요 사실은. 타임슬립이라는 소재가 올해 올해 방송했던 그 미래 수명이 선택. 됐구나. 네. 미래 선택부터 이제 굉장히 죽을 수기 잡혔는데. 아 미래 선택은 윤은혜라는 톱스타. 근데 사실 예전에 영화가 있었잖아요. 언니가 간다. 언니가 간다. 이제 고소영 씨랑 주연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자기가 미래 자기가 가지고 그렇죠. 과거의 네. 첫사랑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맞아요. 좋은 남자와 결혼 시키려는 이런 드라마인데 너무 영화 비슷했고 일단 너무 또. 그 윤은혜 씨 캐스팅도 그렇지만 케미가 없었던 것도 컸어요. 그래서 실패했죠. 저는 윤은혜 씨가 누굴 좋아하는지도 약간 모르겠는데. 김종국과의 케미가 제일 좋았어요. 엑스맨에서. 네, 엑스맨에서. 엑스맨에서 소녀장사 시절에 네. 김종국 씨하고 드라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가지고 이 제작을 이 뭐야 저기 정용화 씨 소속사 FNC에서 했는데 FNC 매니저분들을 만났더니 자기들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한테. 아니 실제로 정말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예를 들면 내 배우가 들어갔는데 내 배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거나 빨리 죽거나 네. 아니면 빨리 뺐어 빨리 하차했으면 좋겠다고. 네. 네. 다른 일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아, 그리고 약간 이미지가 남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장근석 씨가 이번에 그랬는데 예쁜 남자 계속 지금 망한 드라마만 나오니까 장근석 씨는 하는 드라마마다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배우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시놉시스가 오면 뭐 드라마든 영화든 이렇게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우 씨나 이런 분들은 다 가요 거의 책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나 이사나 이런 분들이 읽어보고 추려요 이렇게. 추려서 주죠. 네, 한 40권이 돌았다. 한 10권 정도 추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우가 봐가지고 재능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추리는 과정부터가 뭔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안목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측근에 있는 이 측근들의 안목이 안목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옛날에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 장훈 감독의 전쟁 영화인데 고지전이라고. 이게 되게 작품성도 있고 좋은 영화였는데 그거를 뭐 대표가 고자전으로 잘못. 우리 배우 이런 연기 안 한다고. 이런 연기. 근데 그분이 또 그 전에 좀 약간 야한 역할을 한 배우였어요. 그래서 아 우리 배우 이런 거 안 한다. 근데 나중에 보고 이제 고지전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어떤 선택해 주시는 분의 안목도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예. 전지현 씨가 모든 그 대본을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볼 수 없죠. 그렇죠. 많이 들어왔겠죠. 근데 이제 걸러주는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장근석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류스타라는 게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드라마 모든 드라마가 장근석 씨 드라마는 일본에 선판매 되거나 고액으로 나중에 팔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 변신을 하기에는 이분이 멋있어 보여야 되고 장근석 그렇죠. 씨가 멋있게 나오고 그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연기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배역의 패턴이 비슷한 연기들. 근데 장근석 씨가 연기를 못하는 배우는 못하는 배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바라고 하면 베토벤 바이러스나 그렇죠. 아니면 예전에 뭐죠? 그 도령으로 나왔던 있잖아요. 뭐였죠? 아 춘향전에서 아 아니다 저기 저 하지원 씨 나온 거. 하지원 씨 나왔던 거. 그 황진이, 네, 김영희 씨랑 나왔던 분명히 뭔가 연기를 잘해요. 잘할 배우군. 근데 그 기회가 없는 거지. 근데 이거는 100% 소속사의 잘못이라고 봐야 돼. 본인의 어떤 본인의 것도 의지도 좀 중요하지만 네. 본인이 이번에 예쁜 남자를 시작하면서 뭔가 자기 틀을 깨겠다고 결국엔 더 발목을 잡혀 더 갇히는 결과. 근데 뭐 그래 주니까 이제 별에서 온 그대가 더욱더 상승하는 그래서 그런 역할이 그 되고 있네요. 전지현 김수현 씨가 확실하게 눌러주는. 그럼 미스코리아는 왜 안 됐습니까? 미스코리아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 그 사단이 있거든요. 이 감독 이 권석장 사단. 그러니까 파스타 이성균 씨 맞아요. 이성균 씨 그다음에 뭐 이성민 씨 맞아요. 그러니까 파스타 골든 타임 같이 했던 이 연장선상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뭔가 전지현과 이 이현이 이 여배우들의 공약 차인 것 같아요. 아, 전지현 둘 다 예쁘긴 예쁘죠. 예쁘긴 예쁘죠. 그러니까 이현 씨 충분히 잘해요. 잘하지만 그 전체를 딱 몰입시키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순간에. 그러니까 전지현 씨가 광고 연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짧게 따먹는 건 잘 따먹어요. 그러니까 대사 길게 가면 롱테이크로 가면 약간 좀 잘리는데 짧게 그러니까 그게 교준으로 나왔던 게 그 7회인가 8회인가 그 15초 키스 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김수현이한테 해가지고 뭐 15초 동안 뭐 이렇게 유혹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아. 이래가지고 15초를 막 입부쩍을 해요. 근데 김수현이 못 참고 뽀뽀를 하거든요. 그 짧은 이펙트 그런 것들은 전진이 잘 따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먹는 표현이 그렇지만 잘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방송 이제 은어처럼 쓰는 건데 그 이제 자기 분야에 연기를 잘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통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연희는 좀 이제 뭐 한때 되게 연기를 못한다는 그런 오명을 쓰기도 했던 배우고 실제로 에덴의 쪽에 그 영화 대사 꼭 오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충분히 네, 좀 그 그런 얘기를 예. 그때 정승환 씨랑 같이 나오는 에덴의 쪽을 보면서 깜짝 영어를 하는데 I'm not sure 이런 혼자 무슨 하계에 나오잖아. 그게 뭐 하계원 기자 수준 그렇죠. 제가 연기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에덴의 동 쪽에서 이제 명대사들, 그러니까 이연희 씨의 어떤 연기력을 뭐 있었죠, 말하는 외로울 땐 하악춤을 추고 있었죠.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유령이었나요? 네. 예, 거기서도 좀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약간 좀 전환됐죠. 역시 이연희란 배우는 짧게 써야 돼. 엄마로 나왔죠. 네. 주인공이 엄마로. 그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장악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미스코리아는 어쨌든 이연희라는 배우가 돋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 미스코리아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도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내공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끌고 그렇죠. 나온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고는 확실히 다시 했잖아요. 뭐 영화나 드라마는 뭐 워낙 안 나왔으니까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보고. 근데 별그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았죠. 이제 완전 입지를 완전히 굳힌. 네, 이제 아마 책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뭐 베를린 그다음에 도둑들 이렇게 흥행을 했는데 거기서는 비중이 사실은 본인 위주가 많지는 그렇죠.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드라마 13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본인이 되게 돋보여야 될 자리에서 적당히 아주 충분히 돋보이고 히트까지 했으니까 뭐 정말 제2의 전성기를 맞았죠. 엄청난 대본에 가겠는데 그러면. 그렇겠죠. 예. 그리고 너무 예뻐요. 그렇죠. 아, 네, 정말 여배우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예쁘. 외모 지상주의자인데 남자 네, 남자 여배우한테는 거의. 아,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너무. 키도 제가 프로필 검색해봤더니 73.5예요. 키가 커요. 크네요. 173.5, 174라니까요. 아, 크구나. 그 힐신은 뭐 80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리고 운동을 매일 그 굉장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체형이나 이런 운동한 체형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즘 광고 그 나오더라고요. 언니 저 물만 먹었는데 살이 쪄요. 그러니까 물만 먹어서 그래. 이런 광고 나는데. 진짜 전지현이니까 통하는. 나도 운동 매일 한다. 정말 어떤 배우 얘기가 나오든지 본인의 얘기를 얻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사실은 별그대가 화제기도 하나 봐요. 이렇게 오래 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한 거는 녹음을 한 건 오늘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진짜 80%는 선배와 저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주제를 늦게 줘서 그래. 오늘 오후 3시에 주는 사람이 어딨어? 5시에 녹음하는데 오후 3시에 주제 던져주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몇 점 보시죠, 저한테. 준비를 하신 입장에서. 저희는 매일매일 마감하기도 하고 죽겠어요, 진짜. 끝말머리도 싸우면서 끝내고 그러네요. 예. 어쨌든 별그대에 대한 평가는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국 이제 감정씬만 남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김수현 씨도 전재현 씨도 신성욱 씨도 유인하 씨도 다 진지해질 거다. 박해진도 이제 사랑스러운 안 까불고 진지해지겠죠. 그리고 네. 얼마나 또 올라갈 것인가. 근데 네. 지금까지는 아주 분위기가 좋고 아 지금 정말 이렇게 호평이 나왔네요. 미니 중에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30 넘어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20%만 넘어도 지금 대박이라고 해풍달 하니까. 해풍달 이후로는 30 넘어간 게 없었죠. 그러니까 해풍달이 2012 2년 초. 초였으니까 네. 그 이후로 그러니까 김탁구 때도 뭐 다 빼고 이제 그 이후로 30 넘어간 게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기대를 네,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30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좀 제가 보기엔 좀 30은 좀 무리가 예쁜 같고. 남자가 뭐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바닥에 깔아 그리고 감격시대가 이제 얼마만큼 해주냐 이것도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 한 6%에서 마감됩니다. 아 정말요? 네. 30분은 무료. 맞는지 보시는 것도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뭐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듣는 분들한테 공약을 하세요. 공약. 예. 혼자 네. 하세요. 예. 우리 같이 하자 이런 거 말고. 26으로 마무리 안 될 시에 뭐 하실 거예요. 피자 한 번 쏘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 독자들 시청자들 다 모시고. 다 모시고 말고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피자를 한번 피자를 근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선정해서 예. 하시는 거죠. 빼도 못하게 딱 정하죠. 이렇게. 그러죠. 전 20회 최종 방송분이 예. 20... 너무 멀지 않나요, 근데 저희 다음 방송도 있는데. 너무 머네요. 다음 방송으로 하지 뭐. 아 진짜요? 아 그러면 너무 선배가. 그러면 20
또 회까지 합시다. 20회까지? 네, 장기 프로젝트로 갑시다 그냥. 네, 장기 프로젝트로. 아, 20회 너무 말고 15회로 하면 안 돼요? 그럼 15회로 갈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5회까지 26% 절대 못 넘습니다. 15회까지 26%가 못 넘는다. 아, 그럼 15회 안에 넘으면 무조건 그렇지. 깨지는 거죠? 그렇죠. 26% 절대 못 넘습니다. 지금 9회 지금 9회입니다. 예. 아, 지금 8회죠. 8회. 지금 9회가 남아있습니다. 예, 15회까지 16회가 왜냐하면 15회가 수요일 방송이라서 맞네. 그 주까지 16회? 오, 대단한데. 짝수가 가잖아요. 짝수. 그럼 16회까지 16회까지? 그렇죠. 26% 괜찮으시겠어요? 안 돼. 아, 지금 아, 막 먹으려고 올라가는데 지금 24.4%인데? 내가 여기 세워놨잖아. 24.4% 정말 무모하시다. 8회 24.4%. 아, 제가 봤을 때는 김천장께서 이미 사랑해주신 피자를 사고 싶으신 거예요. 청취자분들한테 피자를 아니고. 사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제가 보기엔 정점을 찍었어. 이미 찍은 거야. 하얀 곡선 탄다. 이제 이제 내려올 일만 남은 거야. 아, 이거 어마어마하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청취자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읽겠습니다. 아, 제가 그렇습니다. 보기엔 피자 쏘신답니다. 20%에서 25% 도하고 까칠하게 얘기해. 들어봐. 들어봐, 하기자. 사랑으로 가고 20%에서 25% 사이에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왔다 합니다. 25%.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만 할 뿐 넘지는 못한다.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누구신지 네. 모르겠지만 미리 드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바로 쏠 것 같아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아, 네 오늘 네 우리 천송일이어서 완전 해보했습니다. 아, 재밌네요. 도민준 완전 해보했습니다. 네. 이휘경 해보하지 못했네요. 다음 기회에 한 번. 이재경도 해보하지 못했어요. 다음에 한번. 예. 네, 그럼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인사드리는 네. 것으로 할까요? 정말 장시간 녹음을 네. 했네요. 오늘은 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재밌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예. 주제가 역시 좀 좌우를 많이 하네요. 핫한 주제였습니다. 네. 어떻게 클로징 멘트를 네. 김 사장이 하시면서 인사를 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 아. 우리 두서 없는 방송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에 끝까지 한번 청취해 주시면 뭔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피자가 나옵니다. 뭔가 있습니다. 그걸 꼭 청취자들 먹고 살리는 방송. 청취자들 먹여 살리는 방송. 이제 그만해, 그만해. 이런 식으로는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된다고. 예. 본인 클로징을 더럽히면 굉장히 싫어. 그럼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다시 한번 즐거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